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sory specific styling. 스타일은 포만감이죠. 감각, 구체적인 포만감. 자, 뭐 구체적이라는 건 뭐 특정한 의미에서 구체적도 되지만 여기서는 특정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감각의 특정한 포만감은, 자, 여기서 define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한정이랑 정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수동으로 정의. 자, 정의 내려진다. 자,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자, decrease 뭐 감소예요. 자, in appetite 식욕. 자, 식욕의 감소로서. 자, 혹은 자, subjective는 주관적인 선호. 자, 저는 주관적인 선호도인데 liking 좋아하다는 뜻이죠. 자, for food 음식인데 어떤 음식 that is consumed 소비되어지는 음식에 대한. 그래서 consumed 소비. 근데 갑자기 소비되어지는 게 뭐가 여기서 중요하죠? with little change예요. 그래서 부정어로 변화 없이. 자, 그다음 자, hedonics of uneaten food. hedonics가 이게 쾌락. 자, 쾌락인데 먹어지지 않은. 자, 먹지 않았던 아직까지 덜 먹었던 음식에 대한 쾌락이 대한 변화가 거의 없이. 그러니까 물려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뭐다? 자, 감각 구체적인 포만감이다. 자, 그래서 물려서 못 먹는 것을 계속 우리가 카레만 먹으면 그 다음에 카레 못 먹게 되는 게 이런 거다. 자, as a result of sensory specific styling. 자, as a result of 뭐뭐로서겠죠 여기서는. 자, 결과로서 감각 특정한 포만감에 의한 결과로서. 자, when 사람들이 소비할 때, 자, variety 다양한 음식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자, they 사람들은 tend to overeat 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빈칸 느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과식. 자, 그래서 과식이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사람이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물려서 못 먹지만 다양한 음식이 나오면 과식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자, greater 더 큰 variety 다양한 음식은. 자, variety가 주어죠. 자, leads 3인칭 단수 셀 수 없다고 봤죠. 자, 이끄는데 자, lead A to B로 썼어요. 자, 사람들을 자, to 뭐하도록 be in more 더 많이 먹도록 than 그들이 would otherwise. 자, 그렇지 않다라면 if는 하셨듯이요. 만약 아니었더라면 안 먹었을 것을 과식하게 만든다. So 그래서 자, being full 동명사 주어 1번이죠. 그러면 배가 가득 차는 거랑 and 자, feeling sated 그러면은 주어 2번이죠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두 개가 같이 나열됐지만 지금 상황이 A라는 팩트하고 그 다음 B라는 팩트가 개별 사실로 작가가 봤기 때문에 주어를 복수 취급합니다 여기서는. 자, 이런 거는 작가 마음입니다. 자, are separate matter 그러면은 별개의 문제다. 자, 그래서 분리된 문제니까 별개의 문제로 의역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더 리커버리가 주어져. 리커버리 회복. 자, 회복인데 of appetite 그러면 식욕. 자, 식욕의 회복이나 자, 혹은 or 자, motivation to eat.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어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of가 여기까지 다 묶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리커버리가 주어로 썼고 단수 이즈로 썼습니다. 다음은 동기. 자,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동기 혹은 식욕의 회복이란 것은 자, is apparent 분명. 자, 분명한데 to anyone 누구든지에게. 자, 전치사. 자, 어떤 사람 who has consumed 소비해왔는데 large예요 커다란 양을. 자, 그리고 quite에서는 꽤. 자, 배가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분명하다. 자, 그리고 자, 실제 주어는 recovery죠. 여기서 이 회복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데. 자, additional은 부가적인 형용사 에너지를 명사 수식. 자, 그리고 또 부가적인 nutrients를 영양소를 영양소. 자, to meet their daily need에서 meet는 만나다가 아니고 충족. 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에 필요. 뭐 필요 칼로리겠죠.
자, 그러나 자, 그다음 여기서도 실제 주어 다시 보면은 아까 주어 누구였죠? 저 리커버리가 주어였죠. 자, 이러한 회복은 decides 또 3인칭 단수 결정하는데 자, to consume 하는 것을 여기서도 빈칸 내기 additional이에요. 저 부가적인 칼로리를 소비하려고 하는 것을 결정해요. 자, after 뭐한 후에? 자, singing 본 후에 자, 디저트 카트를. 그럼 디저트가 있는 뭐 수레, 뭐 손수레 같은 걸 카트라고 하죠. 그럼 디저트가 담겨 있는 곳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실제 주어가 리커버리가 3인칭 단수 주어였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에 is 썼어요. 자, 그리고 가다가 여기에 또 does 3인칭 단수로 써줬고요. 자,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디사이즈에 또 여기 또 s 들어갔죠. 3인칭 단수 처리하고 이런 것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억제하지 못하고 또 먹게 된다는 거였어요. 자, small change, 작은 변화인데 insensory properties of food까지 실제 주어는 changes의 복수가 주어고 r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감각 특징. 자, 감각적인 특징에 있어서 성질이라고 해도 돼요. 감각적인 뭐 영역도 되고 특징. 자, 특징은 혹은 영역은 저 푸드 음식에 자 sufficient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면은 충분한데 자 to increase 할 만큼 충분해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용법 형용사 수식의 용법입니다. 판단 근거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자면은 충분한데 증가시킬 만큼 음식의 인테이크 섭취. 그럼 카레만 먹다가 카레에다 치즈 하나만 넣어줘도 우와 맛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빈칸. 자, subject는 여기서는 주제가 아니고 피실험자. 자, 피실험자니까 사람 who로 잡았죠. 복수, 복수, 복수 동사. who were presented 수동태. present는 제시. 자, 제시되었는데 with different예요, 여기. 빈칸 주의하시고. 자, 다른 모양의 파스타가 주어졌던 피실험자들은 동사는 showed죠. 자, 그다음 파스타 좀 다른 모양으로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실험자인데 다른 모양의 파스타를 먹었던 애들은 보여줬어. 증가되어진 이디아리 카메라에서는 쾌락적인 비율. 비율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점수라고 해도 되겠죠. 점수를. 그리고 보여줬는데, 자, 동사 두 번째가 증가되어진, 잠시만요. 잘못 썼네요. 자, 증가되어진 과거분사. 자, 뒤에 나오는 에너지 컨섬션, 에너지의 소비. 자, 소비를. 자, 그러면 relative to subject. relative to를 여기서는 관련되어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자, 일단 직역은 관련해 봤을 때. 라는 뜻이고, 사실상 여기서 다른 거는 opposed 정도로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opposed to 정도가 해석이 더 좋아요, 여기서는. 그럼 대조되었는데 subject인데 어떤 subject? 자, 피실험자인데 eating only single shape of pasta 하나의 모양의 파스타만 먹었던 뭐 opposed to가 아니지만 느낌상 opposed to로 쓴게 지금 relative to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상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답은 쉬워요. 자, 그래서 necessary 필요인데 consuming varied diet 그러면 다양한 식사를 일상에서 먹어야 되는 거. 뭐냐면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먹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유인데 사람들이 reject 거절하는데 친숙하지 못한 음식 안 나왔어요. 맞죠? 자, change인데 in 어디에 사람들의 preference for basic food item 자, 기초 음식에 대한 우리가 선호도가 바뀌는 거 기초 음식 안 나왔어요. 자, 영향력인데 of food variety 음식의 다양성의 영향력이죠. job amount of food 음식의 양인데 people consume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식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때더 많이 먹었죠. 그래서 답 4번. 자, 중요성인데 maintaining food diversity 음식의 다양성을 to prevent overeating. prevent 거꾸로 가는 거죠. 음식을 다양하게 좀더 많이 먹는데 prevent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됐고요. 자, 여기서도 해석은 조금 꼬여 있고 이상한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답이 쉬웠기 때문에 풀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비키 씨가 그러고 해서 양 보세요. 양 이천목 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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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배가 차도. 자, 이 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각 구체적 포만감도 다양한 음식 앞에선 과식을 막을 수 없다.